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이 해상 요격기로 북한 ICBM을 가성한 발사체를 격추 성공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북한이 ICBM을 쏴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ICBM을 가성한 발사체를 쏴 올린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11월 17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미국 해상 요격기로 북한 ICBM 가성 발사체 격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해상 요격기로 북한 ICBM 가성 발사체 격추 성공이라는 기사를 11월 17일자 올렸습니다. 네, 미국의 미사일 방어총이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가성한 발사체를 해상 요격기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각, 미국 시각으로 16일 오후 8시경, 16일 오후 8시경에 태평양 과질러 섬에 위치한 미국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이를 포착한 미 군사위성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8시경 서태평양 과질러 섬에 위치한 미국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가정이네요. 북한이 발사한 게 아닙니다. 이를 포착한 미 군사위성은 비행 경로, 속도 등 발사체 정보를 확인한 후 미국 콜로라도주 쉬라이보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사일 방어 통합 작전 센터로 보냈습니다. 미사일 방어 통합 작전 센터는 즉시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 를 구비한 미 해군 이지스 함 존 핀 호의 발사체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존 핀 이지스 함에서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미사일은 진입 단계에 들어선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의 접근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 기사를 잘못 보게 되면 뭐로 오해할 수 있냐면 북한이 발사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발사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이 북한 발사체를 가정한 발사체를 쏴서 그것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날 이번 시험 성공으로 이지스함의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이 미국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으로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미 해군 최근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은 미 해군 최신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는 최대 사정거리 2200km, 최대 요격 고도 1000km 당초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목표지로 하강하는 진입 단계에서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의회에서는 2018 회계 연도 국방수건법 1680조항에서 그 가능성 여부를 시험해 볼 것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래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북한 방사포 내 사정거리 안에 지금 대한민국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나 SLBM이나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되지만 이 조항은 미 영토인 하와이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발사체를 요격하는 시험 을 실시하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청은 당초 지난 5월 이 실험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돼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은 이제는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공표를 했네요.
미국 전략 국제연구소에서 톰 카라코 미사일 사업 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번 시험 성공은 미 본토와 지역 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라코 국장은 이번 시험 성공으로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라스카에 배치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에 맞설 수 있고 그에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로 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 추진 단계, 비행 단계, 진입 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상, 해상 배치 무기 체계를 통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다중적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 단계에서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체계에서 발사되는 지상 요격기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해상 이시스 함에서 발사되는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로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도 아니고 여러 단계로 준비를 했네요. 미국의 안킷 판다 카네기국 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선임 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번 시험 성공으로 북한은 더 많고 더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북한 측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극도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강국이라고 할 만큼 지금 거대한 강대국인데도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발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이 결과가 저는 너무 감탄스러워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는 북한의 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지금 100%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준비 문제가 평화라는 언어 전에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꾸준히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아직도 계속 평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현재 가장 위험지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이 했던 이런 우리 스스로의 방어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만 나오게 되면 뭐 북한과의 남북관계 문제가 뭐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 그걸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더 증가시키는 아주 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번 열병식 때 새로 공개된 그런 탄도미사일도 우리는 이렇게 요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은 이미 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10월 10일에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 그 정보가 미국에 갔을 것은 뻔하고 그게 갔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이것을 완성하는 것을 이미 목표로 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탄스럽지 않나요?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